국내 최대 요리축제 NS 쿡페스타가 올해 처음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종합식품기업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 퍼스트 키친에서 열린 국내 최대 요리축제 NS 쿡페스타. 요리 경연 참가자들이 10분의 시간을 남겨두고 그릇에 완성된 음식을 옮겨 담습니다. NS 쿡페스타는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최된 식문화 축제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식품 산업의 메카로 알려진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하림이 미래 식품 산업의 청사진을 보여줄 것으로 익산을 택한 것은 익산이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보유한 도시로 동북아의 식품 산업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에는 정원율 익산시장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조항목 NS 홈쇼핑 대표이사를 비롯해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식 경연을 비롯한 미식 투어, 미식 로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하림 공장을 공개하며 글로벌 식품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식품 산업은 앞으로 무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전 세계의 식품 시장이 한 8조 달러 되거든요. 반도체, IT, 철강을 다 합해도 5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행사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로컬 브랜드 홍보를 비롯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도 열렸습니다. 하림그룹은 앞으로 NS 쿡페스타를 발전시켜 식품 문화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시켜 대한민국의 식품 산업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목표입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혜입니다.